자, 부지금부터 나고기 뿐만 나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괜찮아요. 박수 안 쳐주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공주공주 나공주 인사드려요. 아유, 맨손잡기 체험 이런데 농수산물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장어 한번 잡았더니 옷 다 베렸네. 그래도 재미있게 노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일편단신 노래 한 곡 올리면서 자 2부 판타스틱 공연단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편단신 노래 하나 주세요. 차렷 경례 가자. 엄마들 리듬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 건강에 좋대요. 가자. 열심히 입을 넣어주시고 모르게 사랑했나봐 아프도록 사랑했나봐 시간 흐르고 흐르고 흘러도 그대라는 사람은 못 잊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사랑했나봐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눈물 흐르고 흐르고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아, 왜 이렇게 부끄러움 많이 타요? 나도 모르게 사랑했나봐 아프도록 사랑했나봐 시간 흐르고 흐르고 흘러도 그대라는 사람은 너무 짙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사랑했나봐 가슴 노래 들을만 하셔요? 괜찮아요? 아 그래도 여기 부부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가 분위기가 확 싸네. 아까 전에 할머니들 여기서 한 10분이서 주무시고 계신 거 엄마 봤어요? 봤어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는 혹시 오늘 기분이 안 좋으셔요? 아 기분이 좋으셔요? 아 인상이 되게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혹시 여기 부부분들은 뭐 어떤 노래 이런 스타일 좋아하셔요? 아, 아무 생각 없구나. 아니, 괜찮아요. 이게 품마 마당놀이는 여기 있는 관객들하고 저희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뭐, 아니 진짜 무슨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할 수가 없네. 괜찮아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도 좀 하시고 같이 이렇게 한번 주거니 받거니 각설이 한 마당 놀아보시게요. 그 다음에 그 꽃물.
꽃물 준비돼서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 장어 먹고 싶어서 그런가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 그래요 꽃물 한 곳 더 나가볼게요 차렷 경례 잘하지요? 아니 근데 오빠 혼자 오셨어요? 어? 혼자 오셨어요? 아 진짜요? 여자친구 없으셔요? 아 생긴 그렇게 잘생겼는데 혼자 돌아다니세요? 에? 아니 근데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엿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껌이요? 뭐 드셔요? 에? 왜냐고요? 아 잘생겨가지고요 오빠 혼자 다리 벌리고 계시는 게 너무 잘생겨 보여서 그렇지 제가 남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아 여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진짜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어찌 이렇게 기태가 잘잘잘 흐르세요 잘생겼다 뽀송이 맘 혹시 오빠 혹시 여기 뽀송이 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 별 생각 없구나 너는 어디 가도 별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네 아, 근데 거기 부부 내가 딱 보니까 여기도 커플이시죠? 커플 여기도 커플이죠? 커플 여기도 커플 아 제가 혹시 엿 드시고 싶으신 생각 없으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는 다 어르신들인데 여기 지금 커플들만 젊어 보여가지고 에? 엿 좀 가지고 오너라 원래 저희 집에 오면 이렇게 너 그 뭐지 이거 초대하는 걸 뭐라 그러지?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자, 여탄하면 팔아주세요. 생 네? 미운 사랑 한 곡 주셔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헤어지지 마시고 행복한 사랑 하시라고 미운 사랑 한 곡 올리면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운 사랑 준비됐으면 차렷 경례 가자. 음악 올려주시고 노래 있으셔요? 바람의 소원. 바람의 소원. 아 바람의 소원이요? 아유 지금 이 시간에 그따위 노래 신청을 해드려야 되는데 에? 아 오빠 아, 이런 거 달라 소리 아닌데 감사해요. 오빠는 혼자 왔는데 만져보고 싶으신데 없으셔요? 괜찮아요? 아이고 엿장수 앞에서 엿은 안 먹고 커미나 쫙쫙 씹으면서 지구석 잘 들어간다. 언니는 뭐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그따위 노래가 있어요. 아, 그따위 노래가 있어요? 아, 나 또 살다 살다 그러네. 어? 울산 아리랑이요? 아, 또 비 오는데 또 아리랑 찾으시고. 그래요, 그러면 울산 아리랑 그거 한 곡 주셔요. 어르신이 듣고 싶다고 하면 진짜 잘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드려야 돼요. 맞지요?
맞죠? 그래요. 근데 그 아까 제목이 뭐라 했더라?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어? 아 그때 노래는 잘 모르고 이런 노래 알아요. 울산알이라 그거는 어? 주현미 씨가 누군데요? 짝사랑 또 뭐야? 아 진짜 뭐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는 울산알이랑 우리 엄마 거부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기 이쁜 언니 이쁜 언니 혹시 시간 되셔요? 시간 안 되세요? 아 제가 새벽 3시에 해드리려고 분위기 좀 잡힐 때 그때 해드리려고 그러면 어르신이 신청하신 울산알이랑 한 곡 올려보겠습니다. 괜찮지요? 그러면 박수하고 함성 좀 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런 박수 치면서 이런 행사 때 막 같이 즐기고 먹고 씻고 뜯고 즐기고 같이 놀아야죠. 그치요? 네, 그러면 울산알이랑 한 곡 올라가겠습니다. 자려 경례 선생님 오셨네요. 아이고 좋으셔요? 아주 그냥 아리랑 진도아리랑 아주 울산아리랑 가운데아리랑 아주 비가 또 오네. 비가 와요. 탕냥님! 탕냥님! 비가 왔는데도 해요? 아 해야 되구나. 근데 비가 오는데 집에 안 가셔요?
근데 모니터가 다 적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신경 안 쓸 수가 없네. 아, 왜 하필 내가 나왔는데 이렇게 날구지하지? 왜 비가 와요, 내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노래 몇 곡 했으니까 제가 잘은 못 쳐도 장구 한번 시원하게 올려봐 드릴까요? 네! 장구 한번 올려봐 드릴까요? 어, 개인적으로 여기서 오늘 단독으로 장구 치신 분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비와. 어? 괜찮아요. 비 왔으니까 제가 미친 애 같죠, 뭐. 아니요, 위에서 안 해도 돼요. 비 맞으면서 열심히 해야 여기 계신 분들이 안타까워서 이따 집에 가실 때 여시다도 하나 더 사줄 거 아니에요. 그쵸?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어우, 답답해 죽겠네. 왜 대답들을 다 안 해주세요? 아, 제 얼굴 조금 못생겨서 그래요? 아니면 대답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또 대답 안 한다. 아, 아무 생각 없구나. 비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구나. 그래요. 그래도 잘은 못하지만 진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즐거움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환성하고 막 앵콜도 쳐주고 박수도 막 신나게 쳐줘야 저희 하는 사람들이 힘이 더 나가지고 막 흥 안 할 것도 막 더하고 흥이 더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알겠지요? 아예 최고네요. 최고예요. 분위기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선마을 선생님 단장님 들으셨어요? 어, 선마을 선생님이란 노래로 진짜 이쁜 장구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공주 장구 잘 치라고 박수하고 함성 한 번만 주세요. 차렷 경례 음악 주세요. 가자.
앵콜로다가 제가 아니 사복식이에요. 어차피 여기 계신 어르신들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장터 원동 장터 문화축제잖아요. 그치요? 그래도 시원하게 일하니까 진짜 잘 되시고 사업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농수산물들 진짜 대박나시라고 공주가 사복으로 여기 있는 분들께 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사복 치고 치솔왕 홍보할 건데 홍보하면 가실 거예요? 홍보하면 갈 거예요? 아니야. 갈 사람, 아니, 안 갈 분들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북 한번 멋지게 인사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홍보 한 번만 할게요. 저는 원래 사실 물건 팔 줄 몰랐는데 물건 안 판다고 단장 저놈 새끼가 뒤에서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1분간만 홍보하는 거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잘못된 만남이란 노래 단장님. 예? 네, 맞춰놨으면 그대로 주셔요. 그러면 공주가 여기 계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대박나시라고 사복으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잘하라고 차렷! 경례! 차렷! 그러면 박수! 예? 아, 물건 홍만 하고 하라고요? 저 봐요, 단장님 관리 다 하지요? 저기 아, 제가 홍보 안 하고 가면 혼나니까 제가 딱 진짜 한 30초만 홍보 한 번만 할게요. 안 사주셔도 괜찮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홍보 한 번만 할게요. 요게 사실 칫솔이에요. 칫솔인데 한 자루에 1,000원꼴로 해서 10자루에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약국 판매용이다 보니까 약국에서는 3,700원, 4,000원씩 판매를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솔직히 칫솔 사러 약국 가시는 분 계셔요? 맞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한 개. 제가 원한들에 원한들.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칫솔 많이 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 인사하다고 고개 숙여 뭐야 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그래도 도망 안 가주시고 자리 지켜주셔가지고 안 사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란 노래 하나 주셔요. 제가 잘못된 만남이란 노래로 사복을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차렷! 정식으로 보고 올라갑니다. 경례! 가자! 음악 주세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만수무강을 하시고 진짜 아무튼 잘 되세요. 그러면 노래 아우 회장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뭐 비 오는데 이렇게 큰 용돈은 진짜 감사해요. 회장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다 좋아요? 아 대가리 외부 많이 풀리신 것 같네. 오늘 비와가지고 회장님 조용필 노래 좋아해. 어? 조용필 노래. 아 조용필 노래요? 여행을 떠나야 한번 해라. 여행을 떠나요? 아 그래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큰 용돈 주셨는데 여행을 떠나요. 저는 바람의 소원 한 곡 하고 여행을 떠나면 안 될까요? 아까 여기 아우 진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안 해주기도 그렇고. 예 복 치워주세요. 고생이 많으세요. 불어 터진 우동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 신경 없는데 그래요. 우리 팔굽혼마님이 오랜만에 이제 데뷔 무대다 보니까 또 되게 굉장히 되게 열심히 해주시네. 어? 아 사실 이 팔굽혼마님이 또 이 몸도 작은데 뭐 떼낼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뭐 맹장 수술해가지고 또 떼내셔서 수술하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래요. 우리 한번 판타스틱의 위력을 보여주시게요. 바람의 소원 그 디스코로 된 걸로 주시고 언니 행복하셔요. 그리고 회장님은 바로 여행을 떠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경례. 전 발레를 할게요. 우리 팔굽혼마님 기타 쳐주세요. 떠나네요.
좋네. 아유 뭐 잘은 못해도 진짜 열심히는 하지요. 그래도 저희는 하루 종일 열심히 해봐야 역값 3천뿐이 안 돼요. 가수분들은 몇백만 원씩 페이 받으시면서 다니면서 무대에서 노래 한 3곡 이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공연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회장님 여행을 떠나요? 노래 한 곡 올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울린다고요? 왜 울려요? 아 저가요? 감사해요. 상품 한장 주세요. 기타 찾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여행을 떠나요. 단장님 준비됐으면 고광곡 주세요. 자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또 한번 나갑니다. 차렷 경례. 비오니까 신나게 가자. 어? 맞으셨어요? 네? 단장님 자대로 나와가지고 별로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러면 저는 멍청한데 일가견 하는데 진짜 팔굽혀펌마님은 몸개그가 일품이세요. 알라세요? 아 진짜 주기 잘 맞으신.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열심히 식구들끼리 즐기면서 놀아요. 장사는 뭐 서로 여시 좀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뭐 서로 사는 게 뭐 인생이 다 그렇죠 뭐 그쵸? 네. 어우 대답한 분 우리 언니밖에 없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분만 혹시 누구 준비되신 분 계셔요?
우리 팔굽혀펌만 나오셔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온 나공주였고요. 그래도 노래는 잘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내려간다 생각해요. 그렇지요? 엄마들도? 잘했어요. 감사해요. 네? 엄지척 한 곡 더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엄지척 한 곡만 더 하고 라스트 곡으로 하고 우리 팔굽혀펌님 물 한 모금 드시고 준비하실 동안 우리 홍진영 씨의 엄지척 한 곡 올리면서 나공주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라스트 곡 엄지척 준비됐으면 단장님 주세요. 차렷 경례. 예? 아이고 진짜 집구석 잘 들어간다 진짜. 단장님 아주 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주 비 오니까 단장님이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지시네. 아 금왕소부모님 말 아 말 걸으셔가지고요. 그래요 우리 왕소부모님 대선배님이니까. 네, 준비되셨어요? 자 엄지척 준비됐으면 공주 라스트 곡 한 곡 더 나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음악 올려주세요.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건도 뭐 좋으시든 안 좋으시든 하나씩 팔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집에
판타스틱의 귀요미, 판타스틱의 재롱둥이 우리 조팔고 품마님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즐거움을 상상도 하니까 저 지금 쳤던 박수보다 아주 더 신나게 좀 잘 좀 쳐주세요. 알겠지요? 알겠지요? 비 오니까 저희 그냥 미쳐가지고 막 놀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팔고 품마님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살살 하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알겠지요? 사랑해요. 안 돼요.